안녕하세요. 남성들을 위한 건강 채널 매일건강의 물리치료사 정무진입니다. 전립선 암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여러 치료 방법들을 선택을 해서 각자의 치료들을 받고 계실 텐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는 것은 어쩌면 제일 근본적인 전립선 절제술, 수술이실 거예요. 하지만 이 수술을 선택하실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요실금과 발기부전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부작용들일 거예요. 이 두 부작용은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드는 부작용이죠. 그 중에서도 요실금보다는 이 발기부전 같은 경우에가 아무래도 발기라는 것 자체가 남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보니까 발기부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립선 절제술, 이 수술 이후에는 왜 발기부전이 오는지 그 요인들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술 후에 발기부전이 오는 대표적인 요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해면신경의 손상입니다. 이 해면신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낯서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모르는 발기신경이라는 것이 이 해면신경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면신경은 전립선의 이 양쪽으로 해서 좌우로 두 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해면신경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수술 이후에 발기 능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경보존 전립선 절제술을 진행을 하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암이 얼마나 퍼져 있냐에 따라서 이 신경을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라도 정말로 운이 좋아서 양쪽의 발기신경을 잘 다 살렸다고 하더라도 이 수술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이 해면신경이 긴장되거나 압박받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 신경의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 또한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물론 숙련되신 분들, 숙련된 의사분들이야 수술을 잘 진행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수술이라는 이러한 큰 과정에서는 여러 변수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사람들마다 내장기의 약간의 위치나 모양도 조금은 다르기도 하고 해부학적인 골반의 구조나 이런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해면신경의 손상이 아예 없는 0인 채로 수술을 끝마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해면신경의 손상을 경험을 하고 발기에 대한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요인은 바로 골반기저근의 손상입니다. 이전에 똑같이 설명드렸다시피 골반기저근은 발기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음경에 혈액이 딱 차게 돼서 발기가 되면은 이 혈액의 흐름을 딱 막아서 발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골반 기저근 역시도 수술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되고 손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발기부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혈액이 나가지 못하도록 근육이 잘 잡아줘야 되는데 근육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다 보니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발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여러 기타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수술 전에 발기부전을 겪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수술 후에는 그 발기부전의 정도가 당연히 심해질 수 있겠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도 수술 후에 회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기부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요인 외에도 저는 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네요. 심리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 수술 후에 발기부전이 생기는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은 수술 후에 발기부전이 회복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발기부전이 생기게 되면은 남성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좌절이나 우울이나 불안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어떤 이런 성적인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 보니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는 당연히 내 신체가 회복하는 그 회복의 프로세스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발기부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뭔가 치료나 재활을 하려는 내 의지와 의욕을 어떻게 보면 상실시킬 수도 있겠죠. 전립선 절제술 이후에 발기부전이 회복되는 과정은 12개월에서 24개월, 길면은 그 이상이 걸린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그렇듯 굉장히 긴 싸움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과정이 길어진다는 것은 당연히 치료하는 사람도 지칠 수 있겠지만 환자 본인도 굉장히 지치게 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지면은 지치고 흔들리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내 재활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발기부전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겠죠. 수술 후에 원래 발기 기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16에서 22% 정도라는 이유도 아마도 이러한 요인들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맞아요. 발기부전은 사실은 요실금에 비하면 예후가 안 좋은 쪽에 속하는 건 맞습니다. 뭐 현재의 근거들도 그렇고 현재의 치료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수술 후에 회복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 앞에 띄워드리는 사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어쩌면 우리도 이 발기부전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보고 재활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코앞에 회복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내 지쳐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길게 보면서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수술 후에 발기부전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무척 진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물리치료사 정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